주님 콘서트에 물론 저축은뿐만 아닙니다만 정말 많은 그 도움을 준 그 가수들입니다. 지금 나와서 노래하는 신 가수들. 다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럼요. 리틀 사이 정미두군 도끼 자선 콘서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수 한 분 한 분께서 홀심을 다해서 마음을 보내주신다는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이에요. 아, 그렇죠. 네. 이거 희망이죠. 그렇죠. 예. 오늘 오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공연인지 다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정미두를 향한 사랑도 크고 앞으로 회복되리라는 믿음이 커진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주인공의 노래를 좀 들어야 되겠죠? 네, 이분도 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진해 씨를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그래도 그 마지막 엔딩은 제가 보여드리죠. 가시라 맞겠죠? 안 이루어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가수생활 할 수 있게 된 것도 북경아가씨라는 노래 2000년도부터 정말 국민 노래가 되었죠. 많은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한종을 오가면서 활동하는 한종 가수인가 봐요. 북경아가씨 노래도 한국말 중국말 반반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신곡 환영광림이라는 노래 환영광림이거든요. 중국말로 환영광림이라는 노래도 중국말 반, 한국말 반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신곡일 때 이제 중국도 진출해서 이 노래를 많이 또 이 노래를 활동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방송에서는 환인 꽁리들의 노래 제목 자체부터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